미국에 왔던 50대 남자분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30kg 뺐어요. 그런데 저는 비만 치료하다가 토마토 드시고 살쪄서 오신 분도 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살이 찌고 안 찌고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음식할 때는 가족들의 건강을 염두를 해두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음식을 하시죠. 그런데 바깥에서 외식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음식이 잘 팔려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음식은 또 자극적이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지고가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먹게 하기도 하고 달기 때문에 당분이 많고 짜기 때문에 소금이 많고 맵기 때문에 캡사이신도 들어있고 기름지기 때문에 기름도 많기 때문에 사실 네 가지 성분이 주의해야 되는 성분으로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성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외식은 자극적일 수 있고 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밥보다는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집에서 음식이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외식은 가서 내 돈 내산 시켰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깝기 때문에 한두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되고요. 우리나라 외식은 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게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많이 먹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식집에 가면은 떡볶이, 탄수화물이죠. 완전 탄수화물입니다. 튀김, 기름과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라면, 이것도 기름과 탄수화물, 순대, 이것도 기름과 탄수화물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분식집에서 먹는 건 거의 다 탄수화물과 또는 기름을 입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분식집 중에서 라면, 튀김, 떡볶이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빔밥도 팔고 덮밥도 팔고 김밥도 파는 그런 분식집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분식집 이용 중에서는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보통 편도족이라 그래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5,000원 이하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편도족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도시락을 먹는 방법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아주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 짭니다. 어떤 건 너무 짜서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염분량이 도시락 하나에 다 들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엄청 기름집니다. 보면 특히 고기나 생선 뭐든 다 기름으로 튀기거나 엄청 기름을 많이 써서 볶은 그런 요리들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채소과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치도요. 편의점 도시락에는 신선하지 않게 볶은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식중독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은요. 첫 번째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때 그 메인으로 나오는 단백질 식품이 가능한 한 기름을 덜 써서 조리한 거. 돼지고기, 불고기 이런 걸 요리한 걸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를 때 가능한 한 좀 채소가, 김치 제외한 채소가 들어있는 거를 고르는 게 좋은데 사실은 없어요. 제가 가서 찾아봐도 김치는 없습니다. 가끔 김치는 볶은 김치가 들어있고 채소는 이만큼씩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채소 섭취량을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일주일에 어쩌다 한두 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때는 산 거 편안하게 드시는데 내가 진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다 하면 집에서 방울토마토랑 쌈채소를 조금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갖고 다녀서 편의점 도시락 같이 드시면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일품으로 김밥도 많이 드시잖아요. 김밥도 드시고 샌드위치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사실 김밥 한 줄과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랬을 때 컵라면을 드시면 안 되고 이때 드셔야 되는 게 음식 양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바나나 한 개씩 팔더라고요. 바나나 하나 또는 옆에 계란도 많이 팔아요. 감동란 계란 같은 거 드시거나 아니면 유제품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거 하나 드시는 걸로 양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때 옆에 이렇게 샐러드 하나 더 같이 사서 드시면 좋은데 이 샐러드가 거의 도시락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뭐 단백질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과일 같은 걸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간식을 하면 어머님들은 떡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빵,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과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감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다 탄수화물 식품인 경우가 많아서
간식으로도 약간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주셔야지 하루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단백질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간식을 드시는 거라, 그 다음에 견과류 외에 하루에 한 팩 견과류 팔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드시면 좋은데, 그게 대부분 200에서 250칼로리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 보면 굉장히 단 과일 같은 거나 과자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견과류만 딱 드시면은 적당한 간식이 됩니다. 배달 음식이 되게 외식과 가정식을 애매하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사실 배달 음식은 하지만 외식에 더 가까운 음식이라서 여전히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진 위험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부분 제가도 이제 배달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 돼야 배달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시켜서 시킨 음식이 아까워서 또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위험하고, 또 하나는 시켜서 혼자서 먹게 되는 경우는 혼자서 먹으면 굉장히 빨리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하면서 먹으면서 먹는 속도가 주저리 되고 남이 저만큼 먹으니까 나도 이만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혼자 먹게 되면 그런 어떤 기준이 좀 떨어지면서 더 나쁜 식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너무 기름기가 많지 않고, 채소가 풍성하게 들어있고,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고르시면 뭘 먹어도 다 도움이 되고요. 단 이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들어있어도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낮게 주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염분도 좀 낮게 주고, 포화지방도 낮게 주고, 트랜스지방도 좀 낮게 줘야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 박스나 봉지 안이 몇 번을 먹을 건지를 계산을 해서 한 번 먹을 거에 영양 성분표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과자가 큰 통 안에 4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먹을 때는 한 봉지만 먹어야 돼요. 영양 성분표에는 한 봉지에 영양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이 과자 하나가 100칼로리네 하고 들어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소비자분들은 이거 한 봉 다 먹어도 100칼로리인가 보다 하면서 네 봉지 한 통에 들어있는 걸 다 드시고 안도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전체 포장 단위의 영양성분인지 아니면 1회 분량의 영양성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칼로리가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당분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당분을 내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당분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할 때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 많이 늘려주셔야지 다이어트하면서 체중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서 요요 현상이 오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빨리 소화가 되는 게 당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은 단당류나 이당류고, 나머지 것들이 뭐 올리고당도 있고 복합탄수화물도 들어있는데, 사실 이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단당류, 이당류와 같은 당분이에요. 하지만 이 총 탄수화물도 많으면 결국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인슐린을 분비가 시키고 또 칼로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총 탄수화물 중에서 제일 신경을 쓴다면 당분의 양을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살 먹으면 되게 고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심 먹어도 엄청 고소하잖아요. 숯불이면 더 고소할 거고, 바로 그 고소한 맛이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의 맛입니다. 그런데 삼겹살도 사실 싸지 않고 숯불 등심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 맛을 내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마치 포화지방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포화지방이 비싸기도 하지만,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높인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 없으니까 이 식물성 지방으로 포화지방 비슷하게 만들면 이 나쁜 포화지방도 안 들어오니 콜레스테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라서, 식물성 기름을 수소를 집어넣어서 마치 포화지방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마가린입니다.
그래서 마가린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기로 포화 지방을 먹은 사람보다 더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증가한다는 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많이 뒤져봐서 결과가 우리가 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만 올리지만 이 포화 지방 비슷하게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트랜스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이중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나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트랜스 지방을 영양상품표에 표기하는 이유는 많이 먹으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먹지 말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0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냥 딱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전체 영양성분표 중에서 여러분이 맛있는 거를 사실 때, 가공식품을 사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당분의 양입니다. 마시게 되면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것보다 훨씬 당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 마시는 거에 들어있는 당분은 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당뇨분이나 전당뇨분이나 정상인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식품을 사실 때 주스라던가 탄산 음료수 아니면 요구르트라도 사실 때 당분 함량을 확인하셔서 1회 제공량의 당분 함량이 10g 가까운데 있거나 10g을 넘으면 그건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1회 제공량의 당분 함량이 5g 언저리에 있는 식품을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사실 때도 뒷면을 보시고 당분 함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한 5g, 7g 이런 걸 드시고 10g, 12g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요구르트인지 설탕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 하나만 기억하셔도 건강을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당분의 양은 50g 정도고요. 요즘에는 그것도 너무 많다. 25g만 먹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령 당분이 많이 든 달달한 음료수 하나 먹으면 한 12g 정도 나오거든요. 어떤 건 막 18g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500cc짜리 하루 먹으면은 하루 먹어야 되는 당분량을 넘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료수로 들어오는 당분이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 빵이나 과자로 들어오는 당분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그런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는 많은 글자가 써있으면 또 읽기도 싫잖아요. 딱 하나 본다면 1회 분량의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거 보시면 그래도 요 방송 보시면서 좀 건져갈 수 있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뭐 보면 살 빠지는 음식, 체지방 녹이는 음식, 또 어떤 거는 뭐 먹으면 먹을수록 살 빠지는 음식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대부분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등치는 큰데 칼로리가 낮은 거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 그 다음에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 다시마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하고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덩치가 크면서 칼로리가 낮은 식품은 바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천사채 그리고 또 곤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매우 낮아요. 우리가 햇반 하나가 한 210g이고 반 정도를 먹으면 칼로리가 한 150칼로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사채나 곤약은요, 100g을 먹었을 때 칼로리가 10kcal예요. 그러니까 밥의 양에 비하면 15분의 1이에요.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별로 칼로리가 반만큼 먹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식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뭐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배를 치우게 되면은 영양소도 안 들어있어서 영양실조가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힘없는 다이어트, 뭔가 영양소가 나한테 부족하면 다이어트할 때 힘이 빠져갖고 운동할 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장에 내려가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서 굉장히 장을 부글부글하게 합니다. 장이 되게 불편하게 부풀어 오르면 다이어트 하다가 배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되게 기분 나빠서 다이어트 못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칼로리가 낮으면서 볼륨이 큰 음식을 자꾸 먹어버릇하면은 위가 커집니다. 근데 위가 진짜 막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위가 커진다는 뜻은 위의 만복감 역치, 내가 요만큼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그 역치점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천사채나 아니면 곤약만 먹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천사채나 곤약으로 막 배부르다가 어느 날 진짜 일반적인 음식 치킨을 먹고 배가 부르게 먹으면 그때는 완전히 엄청난 칼로리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내 위의 크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위의 크기를 줄인다는 건 내가 이만큼 먹었을 때 배부르다미 느끼면 그 만복감 역치를 줄여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먹는 상태에서 내가 적응을 해가지고 적게 먹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많이 먹는 상태에서 적응하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성공하기는 어려운 방법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줄여 먹었을 때 그 다이어트 초기에 너무 적응이 안 될 때는 뭔가 내 배를 채워줘야 될 때 이때 치맥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천사채나 곤약으로 채우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위를 적응시켜가는 과정 그 초기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드실 그런 식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항암제도 안 들어서 엄청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음식은 확실히 암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암에 걸리면 기가 얇아지시니까 뭐 이거 좋대 이거 좋대 하면서 마트나 글로서리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쉽게 파는 음식이 아닌 그런 특별한 버섯이라던가 특별한 음식들을 드시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료가 연기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암치료 기간 중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음식만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러면 암치료와 나의 식단, 음식이 무관하냐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암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은 더 어렵죠. 이 과정을 견디려면 내가 체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암치료 과정 중에서 체중이 빠지면 이때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질까요? 지방이 빠질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내가 항암치료를 계속 연결해서 나갈 동력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암치료 기간은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 기간이고 또 어떻게 유튜브에 보면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 이런 걸 두고 괜히 결식하시거나 암에 좋다는 한두 가지 음식만 드시게 되면 내 영양의 불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암치료 기간이야말로 정말로 임신기간만큼 잘 먹어야 되는 기간이고 그때는 혈당 때문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게 하기보다는 혈당은 약으로 조절을 하고 음식을 잘 드셔서 체중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어떤 식당을 가느냐에서 다른데요. 한식당을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빔밥이나 두부 요리나 아니면 생선 요리 이런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식당을 가시면은 초밥도 있고요. 그다음 회덮밥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식당에 가면은 생선을 좀 맵게 한 탕이라든가 생선으로 맑게 끓인 지리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식은 워낙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건강하다고는 어려운데 또 중식당 가서 식사를 드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파두부 덮밥이랑 유산슬 덮밥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식당을 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코스 중에서 그거 다 드시면 큰일 나요. 특히 뭐 식전빵이라든가 맨 뒤에 나오는 케이크 드시면 안 되고요. 샐러드 나오는 거랑 그 다음 메인이 나올 때 보면은 왜 고기도 좀 나오고 익힌 채소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하잖아요. 서양식을 드실 때는 샐러드랑 그 다음 메인 정도 드셔야 적정한 양이지 주는 거 다 먹으면은 과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서양식의 메인 요리만 드시라는 거나 일식 가서 회덮밥을 드시라는 거나 한식당을 가서 두부 요리를 드시라는 거에 가장 기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음식을 드실 때 단백질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좀 채소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뭘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단백질이 꼭 들어있고 근데 그 단백질이 기름기가 많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과 채소가 풍성하게 들어있고 거기다 적당한 양의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뭘 먹어도 사실은 괜찮고 이왕이면 이런 음식들이 달고 맵고 짜고 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 더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탄단지에서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단백질을 먼저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그저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되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단백질은 요거 딱 신경 써서 먹지 않으면 사실 많이 놓치게 되는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항상 말씀드리고 탄단지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유소랑 비타민 무기질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채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음식을 고르시게 되면 양식당에 가서 드시든 중식당에 가서 드시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에 난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50대 남자분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30kg 뺐어요. 그런데 그분이 햄버거를 근데 세트로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햄버거 단품만 드셨고요. 거기서 왜 항상 청량음료 가득 주잖아요. 그거 드시지 않았어요. 사실 체중을 빼고 안 빼고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음식으로 들어가는 총 칼로리, 내가 먹는 총 음식의 총량이 중요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도 많이 먹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있고요.
저는 비만 치료하다가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으니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토마토를 박스로 사셔가지고 토마토 드시고 살쪄서 오신 분도 뵀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안 찌고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음식이 양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햄버거도 적게 먹을 땐 살이 빠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토마토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